평을 뭐라고 해줄지는 뭔가 딱 들었을 때 한마디로 뭔가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또 뭔가 좀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만 들고 있습니다. 저도 오늘 경기 준비하면서 저희가 준비해온 것들 잘하면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실제로 뭐 1세트 때 이기기도 했고 네, 근데 그 기세를 못 살리고 네, 연이어 다음 세트를 진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. 상대방이 더 잘해서 졌다고 생각합니다. 저도 뭐 제 경기력도 되게 안 좋았던 것 같고 그냥 전체적으로 저희 팀이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. 우선은 이제 플레이오프는 끝났고 선발전까지는 생각보다 텀이 좀 길다고 느껴요. 그래서 조금 쉬고 나서 이제 결승이나 이런 것들 좀 보면서 승자전과 와 이제 결승전을 보면서 상태는 어떻게 하는지도 보고 그다음에 요즘 이 메타에서 나온 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디테일이든 그리고 운영 쪽이든 그런 턴을 쓸 때 잘 쓰는 거든 그런 쪽을 잘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. 선발전 뭐 자신감 있게 잘 준비해서 선발전에서 제가 좋은 기억들이 많아가지고 네, 열심히 하면 충분히 월드에 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반적인 대회 정도의 템포에서 마오카이는 나중에 이제 교전할 때의 공업이나 그런 CC나 마법들이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그런 마오카이의 성장을 억제하기가 뭐 일반적으로는 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뭐 다른 팀들과 좀 연관이 있을 것 같고 서바이 팀의 스타일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것 같고 할 것 같습니다. 다음 직스에 대해서 물론 직스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팀들도 얼마나 어떤 것들이 있냐 상황에서 직스가 블루리피감이냐 레드리피감이냐 블루리삼피감이냐로 따졌을 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현재 레드팀에서는 결국은 서로 나눠먹어야 되는 상황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. 그 상대하는 팀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가지고 좀 저희 블루팀에서 뭐 직스리피를 먹기도 하고 또 주고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그 다음에 레드팀에서는 또 주고 해보고 뭐 그다음에 또 밴도 해보고 다른 거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저희가 생각하고 있던 것과 그다음에 실제로 만나봤을 때 상대편의 승전도나 저희의 대처 능력 이런 것들을 고려해보고 했습니다. 지는 팀이 더 그 상대하기 쉬거든 무조건 지는 팀이 오는 걸 때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. 자 평소 인터뷰할 때나 이럴 때 사실 우승이란 그런 방법을 좀 잘 안 하는 편인데 이번에는 뭔가 우승과 그런 경주에 대한 언급을 좀 했었는데 너무 하고 싶었고 그래서 떨어져서 너무 아쉽지만 선발전 잘 준비해서 그런 월즈 잘 나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. 뭐 저도 이제 3년 전부터 이제 매 시즌 같은 패턴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되게 죄송하고 네, 남은 선발전이라도 꼭 잘해서 월드 진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